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립. 기분 좋은 주말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우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투자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미 인기가 있고 수급이 쏠려 있는 종목은 대부분 고점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남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지기 전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 머니키워 드립에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공략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오늘 주말 아침 1시간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머니키워 드립에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 찾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김보람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굉장히 추워진 것 같은데 네네네. 따스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눈도 내리고 있는데 건강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타 랠리다 보니까 여기 현존하는 산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많은 선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집중해 보시면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 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한 12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님의 위력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방송에서 그동안 주셨던 히든 공략주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산타랠리에 걸맞는 선물 같은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오늘 이렇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히든 공략주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체크해봤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리뷰 시간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만의 기법, 오늘 특히 또 새로운 기법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기법에 대한 짧은 설명 들어볼 거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히든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세요. 히든 공략주 너무 흐름 좋더라고요. 체크 한 번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히든 공략주 얘기 드리고 2주 됐습니다. 2주 만에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송은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재상홀딩스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공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종목들을 얘기할 때 어떤 기법, 어떤 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종목이 가지고 있는 대장주의 힘, 크기, 이슈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해하는 그 스킬들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상홀딩스.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처음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종목 선정이 끝났어요. 이슈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공략을 한다? 5일선이 깨지는 종가까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뭘 준다? 눌림목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눌림목을 주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73%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선점하고 눌림목에서 들어갔을 때 큰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 다 수익 내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큰 수익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제부터 기다릴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종목의 기법에 집중할 게 아니고 종목의 이슈와 대장주 테마의 크기에 집중하실 거란 거예요. 신라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라젠 얘기하면서 2주 전인데도 생각이 나요. 분명히 놀아본 주식이 잘 논다. 그리고 이 종목은 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라젠이 신장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상한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매매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매매하는 데 맞춰졌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거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을 할 건데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들을 열어놓으시고 그 이후에 매매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됐죠? 이 상승, 큰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음봉의 종가 부근에서 결국엔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 처음부터 상한가 먹으면 좋죠. 근데 그런 매매 스킬들이 없다라고 해도 아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다.
버스 이미 지나갔으면 그 버스 아무리 뛰어도 못 잡아요. 못 잡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 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이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 바로 그런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쫓아간들 이 밑에서 산 사람들보다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급해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기다리고 제가 히든 공략주로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됐다? 16% 상승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히든 공략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종목들이 또 2주 있다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 정말로 이 김보람 전문가 하는 매매들이 효용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더 전에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히든 공략주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오롱 글로벌이 무슨 기법이에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요요 기법입니다. 이 요요 기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요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매수 구간 대비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호재가 붙으니까 24%까지 상승을 했다. 근데 이 매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요요 기법의 특징은 바닥권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없다?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7에서 10%짜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많이 질수록 너무나 공격적인 매매를 할수록 한 번의 계좌가 크게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법들의 구간, 이런 안전한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하시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예요? 화천기계입니다. 지금 제가 이 화천기계는 거의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방송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테마에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렇게 온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테마들이 군립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관련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합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앞으로 뭐가 있다? 테마가 불 거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화천기계예요. 물론 한동훈 관련주도 많은 공약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거? 대항마의 기질로 조국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조국 관련주 아무도 안 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요 기법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고 바로 매수 구간 대비 18%까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나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고 있고 그 종목들의 맥점을 컨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말까지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종목들 마지막에 또 히든 공략주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정말로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방송에서 주셨던 히든 공략주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홀딩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이런 종목들을 봐야 합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매수 구간 대비해서 70%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런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짧게 안내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반드시 그 카메라를 켠 채로 핸드폰을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그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영어로 된 주소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 코드가 74개입니다. 7777 눌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맥점 잡아야 하는지 어떤 차트,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종목을 접근해야 하는지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또 문자 보내주셔도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답장으로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만 이 참여 코드 누르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또 히든 공략주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은 또 주말에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장중에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시청자분들께 종목도 콕콕 찝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들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고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주식이 손실만을 보는 게 그러니까 내 계좌가 떨어지는 것만 손실이 아니에요. 아니, 수익 날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것도 손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다 같이 공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왜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덕자 만세 막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덕성 3번 공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몇 번째예요? 자, 5회 공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주도주를 선정이 끝나고 나면 테마의 대장주 선정이 끝나고 나면 하락의 맥점마다 공략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몇 번 했어요?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실제로 5번 공략했습니다. 자, 보세요. 대장주 종가 베팅으로 저희가 첫 번째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그 실현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하락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주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락의 맥점에서도 저희가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5번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서 공략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위에는 고수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5일선을 깨는 음봉의 뭐다? 종가에서 종가 베팅에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움직이지 않는 주식을 매수해도 급하지 않게 매매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가가 10%죠. 20% 수익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5에서 6% 또는 4%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기준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했어요. 이 종목 너무 이쁜 종목이다, 진짜. 왜? 그 다음에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준 겁니다. 종가 베팅해가지고 그 다음날 3%짜리 수익 주고 수익 실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가를 깨는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 갱신하는 흐름들 속에서 맥점들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종목이 아,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하면서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 동안 3에서 4% 수익 내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매도는 진짜 기술인데 각각의 맥점들마다 매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이틀간의 거래를 통해서 총 몇 프로의 수익을 얻었어요? 9%의 수익을 얻었죠. 어제 종가 베팅에서 또 수익 얻었죠. 그 다음 날에 마지막에 또 한 번 거래해가지고 총 덕성을 5번 거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톡방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때 얼마나 차트 예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어? 두산 로봇주 이제 다 끝났는데 AI의 다시 주도주, 시장에서 대장주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대장이 막 가면 어떻게 보면 친구, 이 쫄따구 친구들이 다 따라가죠. 주식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기서 대장이 움직이니까 다른 애들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있다?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었습니다.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내가 이거를 이 5만 원부터 사가지고 10만 원까지 들고 있었으면 100% 수익인데 내가 이걸 못했어. 아니, 이거 하면 좋죠. 근데 이거 대부분 못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 0.5%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미 갔더라도, 이미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더라도 충분히 나한테 뭐가 있다?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몇 번 거래했어요? 3번 거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3번 거래했다고요. 충분히 이렇게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5일선을 깬 구간입니다. 5일선을 깨면서 제가 강한 종목, 아주 강한 종목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5일선을 깨는 장중에도 거래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날 4% 올리고 그다음에
종가 베팅해가지고 다음날 또 4%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냈는데 이제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 종목은 진짜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준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매매를 잘해서인가요? 물론 매매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선정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금속 우입니다. 보시면 우선주 잘 거래 안 해요. 할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뭐가 강했죠? 한동훈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권불 10년이다. 권력 10년 못 갑니다. 테마주 두 달 못 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테마주에는 순환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올라가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은 상승들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순환 테마, 순환 대장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대장을 바꿔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의 순환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딜 기다려라? 5일선을 깨는 종가를 기다려라.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못 기다려.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추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막 다독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다 보면 이렇게 값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한테 결과를 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정말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미와 반대로 생각해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타점들이 대부분 어때요?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점 올라가는 종목들, 막 돌파하는 종목들, VI 걸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매해서 큰 수익과 환희를 맛보려고 하셨을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개미들이 손절하는 자리, 개미들이 괴로워하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짜 명사수는 자기 관역이 자기 발 앞에 들어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인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규주에서 동인기원이 막 올라간다, 신규 섹터 좋다, 하락장이니까 신규주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디까지? 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거 깨는 거 기다렸다고요. 무조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저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저가를 깨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손절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 손절하고 나면 꼭 이렇게 반등 파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략가 기준으로 6% 이상, 뭐 4, 5%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하나의 기준과 건강한 매매 습관, 개미들과 반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 정말로 경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계좌, 내 종목들은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푸념 털어놓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선물 같은 종목 주시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당중에도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도 있고 차트도 잘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전달해 주시고 계시니까 장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현재로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화면 가까이로 스마트폰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안에 내용들 여러분들이 모두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 걸려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코드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공략하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7일 동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실제로 공략하는 종목들 다 같이 맛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장중에 이제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고 언제 매수 매도 타이밍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들, 그리고 시장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제가 테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모든 예측들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신청만 하시면 7일 동안 엄청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종목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7일 동안 이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전문가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VIP 7일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QR코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여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해주시면 전문가님과 7일 동안 무료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새로운 기법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슈나 뭐 시장 상황 짧게는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제가 항상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고점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 고점 추세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얘기를 드렸냐. 아 이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 내려가더라도 뭐가 있다?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목들이 약간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스닥 증시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학교를 가고 싶은 애가 있고 학교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끌려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학교 가고 싶은 애야. 계속 올라. 근데 얘는 가기가 싫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려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끌려라도 가니까 주가가 막 엄청 빠지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걸 전제로? 나스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조정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증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85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들, 75까지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포트를 담은 시점은 조금은 눌렸을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의 구간에서 포트를 눌려갈 수는 있지만 아 지금부터 무조건 출발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격적인 포트를 잡는 것은 약간은 비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나 테마를 얘기할 때 항상 증시, 종목과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동훈 관련주 어때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관련주들의 맥점을 공략을 하는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공략할까요? 왜 공략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가 남았다? 한 발 남았다. 왜 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막 한동훈이 막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선대위원장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화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이 사람이 할 뭐다?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그러면 결국에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출마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결정지어질 수 있는 한 방이 이 트리거 포인트가 남았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공격적으로 거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들은 아직까지는 뭐가 남았다? 한 발 남았다라는 생각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신당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얼마 전에 대성창투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막 떨어지길래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했습니다. 공략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아요? 일정이 남았다.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든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입지,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활동들을 할 겁니다. 이낙연 씨도 만나려고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슈가 부각되면 종목이 한 번은 기술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모멘텀, 그런 시계열을 가지고 공략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성창투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자, 이낙연 씨가 여러 가지 멘트들을 하고 있는데
그 멘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분당으로 갈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파워는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당이나 신당 창당에 대한 이슈가 남았다. 기대감이 남았다. 그런 것들이 종목에서 눌림목으로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뉴스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이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종목과 연관 지어서 정말로 뉴스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도 올라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좀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투자 마인드. 작은 성공,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돈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잃었던 거 다 복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성공, 작은 기준, 여러분들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들, 원칙 매매, 어렵죠? 재미없죠? 심심하죠? 따분하죠? 근데 이런 성공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으로 돌려준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투자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나마 옳은 길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7일 동안 신청만 하시면 재밌는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투자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7일 동안 여러분들께 무료로 시장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콕콕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신청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신청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캔해가지고 입장하시고요. 참여코드 7777 누르면 오픈 채팅방에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으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저희한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7일 동안 전문가님이 무료로 전달해주시는 종목들 한번 함께 해보시면서 12월장 풍성하게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새로운 기법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름부터 좀 번쩍번쩍하거든요. 어떤 기법인가요? 제가 오늘 새로운 기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트나 연애를 하셨을 때 네.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매일 국밥만 먹자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국밥만 먹어요? 네네. 다른 건 없나요? 그러면 매일 쌍화탕만 먹자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쌍화탕은 근데 몸에 좋은데 네. 매일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언제는 쌍화탕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먹고 좀 다양하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이 사실은 건강하고 되게 좋은 네.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간 오가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마라맛, MSG 그리고 달고나 같은 기법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황금라인 기법이고요. 정말로 이 기법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라인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말 강한 종목, 정말로 주도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되게 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막 와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간 다음에 선에 닿으면 반등합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종목이 선에 닿으면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정말로 달고나 같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아나 IDT입니다. 합병 이슈를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강한 상승을 했고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제 기다리니까 예전에는 종가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못 기다리는데 이 선을 그려드리면 기다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선에 닿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황금 라인을 터치한다. 이 황금 라인 여기 닿으면 정말로 여러분들 황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황금 라인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짜릿하죠. 이런 종목들을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해서 꾸준하게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한 종목 보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다고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뭐가 있어요?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 뭐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기법은 대부분 안전하고 대부분 분할 매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순간적인 맥점을 포착하는 기법들은 뭘 잘해야 된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손절이 왜 어려워요? 손절은 인간의 뇌에서 뭐가 있다?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보다 손절을 하는 게 3배 가까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 이렇게 정말로 MSG를 여러분들 그나마 몸에 맞게 적당량만 쓰려고 한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양금속 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순환 테마 중에서 강력한 대장이 발생을 했다.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황금 라인 닿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어요? 110% 상승했습니다. 110% 3일 동안. 근데 이 종목 다 드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릿한 수익들을 가져가 보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맥점들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5일선 위에서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5일선 위에를 공략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전한 자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달고나 같은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도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종목과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떤 종목이었어요? STO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대장주였습니다. 지금 약간 이슈가 죽었죠. 근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막 올라가다가 나 잘 몰라. 나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테마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종목 좀 강한 거는 같아.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살아? 기다려라. 기다리면 분명히 종목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닫고 나서 어떻게 됐다? 9%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선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요. 제가 진짜 마음먹고 1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종목의 이슈 테마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KNS입니다. KNS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이슈, 강한 주목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이 종목이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이 공모주가 300% 상한가로 처음 신규 상장으로 바뀌고 나서 300% 상한가 들어간 첫 종목입니다. 뭐라고요? 첫 종목이라고요. 우리가 애기들도 첫 걸음마를 할 때 아빠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0% 신규 상장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종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어디까지 기다린다? 황금 라인까지 기다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찍는 거야? 찍자마자 11%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7일 동안 무료 체험 기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이거 대장주인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대장주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황금라인 닿았습니다. 여기도 닿았고요. 그죠?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결국에는 황금라인을 닿은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 15% 가까이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법 매매, 라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얘기했죠? 이 종목 예쁜 종목이다. 정말 시장에서 관심 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닫고 나니까 닿으면 올라가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닿으면 올라가네? 이 선만 보면 올라가네? 근데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이 선 멋있죠? 이 선만 설치하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시장 다 내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목을 잘 선정하고 시장의 이슈를 파악했을 때 이 선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법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면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경험, 좋은 기법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황금 라인 기법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막 궁금해하시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황금 라인을 터치만 한다면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네. 황금 라인이 또 어떤 원리로 설치가 됐다? 어떤 원리로 만드셨다? 이런 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기본적으로 주가의 거래량 네. 그리고 약간 파동의 위치 이런 것들에 네. 따라서 제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만든 선이기 때문에 오.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좀
개량화되어 있다. 통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개발을 하신 보조지표 같은 라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단기 이평선 배열이나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황금 라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은 라인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나요? 이건 너무 공개하기가 좀 그런가요? 라인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네. 이게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실버 라인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금 라인에 버금가는 실버 라인.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차트의 라인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을 하신 보조지표입니다. 이 보조지표 라인에 닿는다면 차트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을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비기어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한 말씀 나눠주신다고 하네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검은색 박스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스캔해가지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7777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황금 라인 기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무료로도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황금 라인 기법까지 들어봤고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적인 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달고나 기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건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 기법입니다. 아, 이거 막 지겨워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기법이 기반이 되셔야 됩니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테마의 대장주 이런 모든 조건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지 못할 때 제가 초보자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상한가 거래대금 500억, 장대 양봉으로 20% 이상으로 마감했으나 그 다음에 거래대금 똑같이 500억이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체크해야 돼요? 이평선의 배열 체크해야 됩니다. 이평선의 배열이 정배열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기다리는 거 이제 어디서 기다린다?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종가 배팅을 했을 때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비유를 하는데 움직이는 적을 때리는 것보다 멈춰있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량이 떨어질수록 권투를 안 해본 사람일수록 그런 예시들은 더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권투라고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초보 복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계속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7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태평양 물산입니다. 지금은 다 잊혀졌죠?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뭐였어요? 1세대 테마 대장주였습니다. 1세대 중에서 올라갔던 뭐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 그리고 상한가가 얼마가 터졌다고요? 600억이 터졌습니다. 이 600억이 터지고 나서 정배열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눌림목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5일선 깨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근데 음봉의 종가에 베팅하면 어떻게 된다? 11% 정도의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1% 상승 다 먹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5% 정도만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상홀딩스입니다. 이 대상홀딩스 우, 대상홀딩스 다 공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사서 막 난리예요. 물론 여기서 몇 번의 수익들은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계좌 관리 되시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그냥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뭐 시기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버스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이 작다 크다? 아니 크다. 종가 베팅 다음날 12%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만 했냐? 아니라니까요. 이 종목 실질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저희 5에서 6% 수익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 테마의 대장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가 있다? 시장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이 있고 이슈는 생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원칙의 자리에서만 공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공략했습니다. 공략하는데 이걸 알고 공략하셔야 돼요. 제주 반도체가 뭘로 올랐어요? 처음에는 원희룡 섹터로 올랐고, 그죠? 원희룡 관련 테마로 올랐고,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이슈까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겹포제, 겹테마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눌림목이 오더라도 하나의 테마에서 소외되더라도 다른 테마가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더 상승할 가능성,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항공 2,500억. 2,500억 터졌습니다. 제가 아까 기준 얼마라 얘기했죠? 500억. 많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 뭐예요? 정배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 두 번의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 자, 보세요. 상승했죠. 이평선 정배열이죠. 5일선 깨는 음봉 종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슈팅. 2차 상승. 다시 조정. 반등. 어때요? 4%, 5%.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다 먹었어야지. 아니, 세상에 그런 매매는 없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나는 매번, 난 10년 동안 이 자리를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수익을 내도 또 다른 종목들이 계속 나한테 와. 또 다른 버스가 계속 나한테 와서 나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데려가 준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걸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종목들을 막 쫓아가고 위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태우고 갈 수 있는 시장은 그만큼의 아량이 있다. STX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어요? 니켈 관련 호재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종목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테마가 있다, 섹터가 있다, 시장의 주도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STX는 뭐예요? 아닙니다. 개별주예요. 좋은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얼마 갔어요? 1,400억. 그리고 기업 합병하고 나서 88%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바닥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과 호재를 만들고 나서 뭐가 생겼다? 뭐가 생겼어요? 눌림목 생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물론 저는 더 낮은 자리 한 번 더 음봉 나왔을 때 공략했지만 설사 여러분들이 5일선 깨는 이 음봉에서 공략했다고 할지라도 수익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김보람 전문가는 왜 이 첫 음봉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음봉에서 공략했을까? 이런 것들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이 STX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가 된다? 다 여러분들의 스킬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경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뭐예요? 테마 대장주입니다. 테마 대장주인데 뭐의 대장주예요? 자, 뭐의 대장주일까요? 기억 안 나시죠? 빈대 테마 대장주입니다. 빈대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엄청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꽃이 열을 붉을 수 없다. 테마 두 달 못 간다. 이런 이슈들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그런 특별한 이슈 빼고는 대부분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700억 터졌고 이때 당시에는 자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뭘 설치했다? 현황판. 빈대 현황판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빈대 현황판을 설치해서 이걸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어디 온다? 5일선 깨는 음봉 온다. 이제 진짜 저한테 이거 안 온다라고 못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6,150원이 최고가인데 누군가 여기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을 다 받고 이 5일선 깨는 손절 다 받고 우리는 이렇게 나머지 남들이 다 물려있는 다 손절하는 자리에서 사는데 이게 뭐가 무서워? 이 정도의 시도는 해야죠. 주식을 할 거라면 이 정도 리스크는 접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11%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이슈를 종목을 선점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눌림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말로 이런 좋은 경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브레이크 기법까지 기법 강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가에도 접근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하락이 걸려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밑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세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코드 7777 걸려 있습니다. 전문가님, 짧게 이거 설명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7일 이용권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많은 요청을 하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신청만 하시면 7일 동안 VIP 체험을 무료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12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경험 7일 동안 해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당장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히든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까지 리뷰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KNS와 부국철강입니다. KNS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아이의 첫걸음 얘기했죠. 보시면 이 종목이 첫걸음을 띄고 나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깨고 또 반등 줬습니다. 그렇죠? 5일선 깨고 반등은 줬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목들이 밀리고 나서 아직까지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 상장 초반가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과 돈을 쓴 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월요일부터 노란톡방에서 공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부국철강입니다. 보시면 이낙연 관련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남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국철강 어때요? 5일선 깼죠? 이런 종목도 있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국철강 뭐예요? 테마 대장주입니다. 이낙연 관련 대장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눌릴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분할 매수는 어떤 관점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들어오세요. 그러면 많은 경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히든 공략주 두 가지로 정리해보세요. KNS와 대상홀딩스 두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장이 시작되면 전문가님이 타이밍 보시다가 언제쯤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제 오늘 입장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7777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이 또 7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 체험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신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전문가님이 이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쉽지만 김보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머니키워드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